신구술하고 뭐 이렇게 구술 조상 구술하고 신구술하고 이제 그런 날짜를 잡잖아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선 현실적인 금전 문제예요. 안녕하세요, 관성재군입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신기나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주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부분 제자님들이 이 길을 가시면은 하루아침에 뭐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잘못됐어요. 우선은 신을 받았고 이제 내림굿을 했고 정상적으로 신굿을 했는데 왜 나는 말문이 아직 안 트지? 왜 나는 보이는 게 없지? 들리나요? 보이나요? 그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. 대부분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면 신이 왔다, 신구술하고 뭐 이렇게 구술, 조상구술하고 신구술하고 이제 그런 날짜를 잡잖아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선 현실적인 금전 문제예요. 또 금전적인 또 여유가 있고 없고의 또 개인 차에 따라서 또 그것도 바뀌겠지만 우선은 신이 왔다가 생각이 되고 내가 진짜 제자라고 여러 군데를 가서 자기가 느끼고 판단이 됐을 땐 현실적인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시든 신이 자기가 왔다 생각이 되시면 그거를 여러 군데 상담을 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한테 맞는 색깔의 옷을 입듯이 선생님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또 신굿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많은 또 제자로서 배워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뭐 옛날에 하셨던 분들도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하고 계셨던 분들도 다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이 좋지가 못해요. 대부분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속아서 너무 비싸게 너무 얼토당토않게 막 그렇게 신굿을 해서 지쳐서 아니면 또 빚에 허덕이다 보니까 이제 불신을 하고 이제 그래서 안 믿고 있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시 가셔야 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또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분들은 그래서 기도를 하고 뭐 많이들 하시는데 서로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뭐 어디서 공장에서 뭐 물건 팔듯이 뭐 이건 소비자 가격 얼마인데 얼마까지 해줄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. 그런 거는 좀 상업적인 거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정말 선생님들이 어렵고 진실된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 뭐 선생님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한 사람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는 또 하실 수 있는 또 여건과 능력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즘 뭐 배신한다 뭐한다 뭐 좀 상처를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또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판단하셔서 이제 의논을 좀 하시고 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